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시즌4입니다. 시작부터 좀 목소리가 좀 걸걸했네요.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이 상태는요. 네, 제가 어제 잠을 잘못 자서. 네, 상태는요. 로봇이 2.5 평가가 많이 올랐어요. 메리엔도 2.5. 둘이 똑같이 5,400유로씩을 벌었습니다. 저는 14,160유로를 벌었네요. 우리 회사 대박 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함부르크죠. 함부르크에서, 이걸로 하면 너무 짧아서 두개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길어지고요. 요게 딱 좋을 것 같군요. 오늘은 길지 않고 짧게. 요게 이제, 대략, 요게 한 50분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km면 좀 짧죠. 자, 아, 제가 하나 까먹은 게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악을. 아직 음악을 틀지 않았네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라이너의 오늘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몸이 좀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뭐랄까요? 섣불리는 말할 수 없어요. 섣불리는 말할 수 없는데 좀 어느 정도 약간 뭐랄까요? 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전과는 좀 다른. 좋아진다고까지 말하긴 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약간 사람이 짜증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뭔가 끈기와 의지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몸이 좀 건강해지면서 몸에 걸리는 부하가 좀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그게 정신력으로 환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전에 없을 정도, 사실 요즘이 전에 없을 정도로 좀 위기고, 전에 없을 정도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될 만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게, 뭐지? 하는 게, 예전과는 좀 다르게 잘 견뎌내는 것 같아서, 그런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일을 많이 해야 됐고,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유튜브 광고는 안 붙고, 요즘 30초 광고 안본지 오래되셨죠? 이런 상황이라서
좀 당황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어떤 그런 걸 보면서 막 한숨을 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지난 며칠 좀 잘 안 떴었어요. 오늘 잘 뜬다니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제가 한숨을 쉬거나 짜증내질 않고 오히려 차근차근 일을 해내려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좋은 것 같다.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무튼 변화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변화가 있다면 한 일주일 전부터 좀 몸이 좀 요상했는데 한 열흘 전부터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열흘 전부터 다리가 한 번도 안 아팠던 것 같아. 다리가 별로 안 아팠던 것 같아. 항상 제가 좀 운동을 하거나 좀 많이 걷거나 이러면 다리가 되게 아팠었는데 다리에 통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못 느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아프다는 걸 그냥 잊고 살았어요. 그게 또 의사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약도 바꾸고 식단도 바꾸고 치료 방침도 좀 바꿨는데 그걸 하고 나서 확실히 좀 몸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변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도 좀 신중하셔서 예전에 방송 도중 시청자랑도 자주 싸우시고 했지만 요즘은 몸이 좋아져서 그런지 그런 걸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시네요. 아, 제가 예전에 그렇게 시청자와 막 싸우고 그랬었나요? 네, 아무튼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있고요. 저는 또 이 뭐지 식단이나 이런 게 정해지면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그런 걸 좀 지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죠. 그 크로클 초보자 가이드 매주 올리는 것처럼.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뭐 큰일이 있나 뭐가 어쨌든 간에 크로클은 늘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좀 뭐라고 하지? 좀 되게 그런 거를 좀 잘 지키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혹한 식단이 있더라도 어떤 꼴이 있다면 끝까지 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의지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요즘 어떤 변화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뭐랄까요 어쨌든 유튜브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어떤 이런 변화가 긍정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관조해야죠. 일단은 좀 바라봐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 겨울쯤에 한번 또 큰 치료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겨울에. 네,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아무튼 그것도 예약을 잡으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얘기도 안 꺼내셔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제가 뭐 공지 없이 갑자기 막 혼자 막 갑자기 막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측 가능한 인생의 어떤 뭐라고 하죠? 행복이랄까, 아름다움이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의사쌤이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큰 치료를 견뎌낼 수 있도록 체력을 길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자주 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제 근황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어요. 나이노 근황은 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아이 건강해야죠. 진짜 건강해지려고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건강해져야지. 진짜 건강해져야겠다. 뭔가 좀 좀 의지가 좀 생겨서 정말 나도 이제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는 입에 담지도 못했어요. 건강이라는 말은 건강 그 단어를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나는 너무 아픈 사람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이너님, 가을에 단풍놀이 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단풍놀이는 그 듀로타 위에 아지샤라에서. 아니면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추천 단풍놀이 지역 아지샤라. 네, 항상 음악이 둠칫타칫하네요. 일본 음악 같아요. 사실 저도 다른 음악들을 틀고 싶은데요. 제가 아니 뭐 시드 사운드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시드 사운드도 참 좋은 곡들이 많은데 그 이게 뭐지? 저작권 때문에 또 시드 사운드를 트는 걸 수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악은 틀면 큰일 나거든요. 가사 있는 음악들을 특히. 라이너님 목소리가 자산이신데 따로 목 관리하는 부분은 네 없습니다. 네. 목 관리 따로 안 하고요. 평생 목 관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잘 아는 성우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도 목 관리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음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우들님들의 말에 의하면 음색이라고 하는 거는 99%가 타고나는 거잖아요. 99% 타고나는 거고 그 다음에 99% 정도 타고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성우들이 바꾸는 것은 어떤 음색에서의 어떤 풍부함을 더해주는 어떤 호흡이나 혹은 이제 목소리를 꾸며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소리를 좀 더 맑고 깨끗하게 내기 위해서 발성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발성 특히 발성과 발음이 커요. 성우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되게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우 분을 한번 만나보시면 특히 이제 남자 성우 같은 경우에 그 목소리가 그냥 쭉 뻗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디 고깃집 같은 데 가서 고깃집 가서 다른 사람이 여기요 여기요 이러는데 성우분이 남자 성우분이 딱 숨 한번 삼키고 딱 부르는 거죠. 여기서 여기요 여기요 막 시끄러운데 그분이 이모님 이러면 그 소리들 사이를 뚫고 가. 그 이모님이 뚫고 가 소리가. 그게 이제 성우들의 어떤 발성이죠. 그 발성 같은 거는 이제 훈련으로 되는 거죠. 훈련으로 그런 거고 음색 부분에 타고나고 그런 거 같아요. 성우는 이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성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연기력이니까 연기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발성과 발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게임 방송 뭐 실황을 할 때는 좀 그렇지만 다른 것들을 할 때는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써요. 발음이라든지 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좀 전달이 될 때 중요하게 제가 막 말을 막 얼버무리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 되게 안 좋더라고요. 최대한 그 또렷한 발음으로 그리고 목소리에도 좀 힘을 넣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가수들은 성우들에 비하면 목 쓰는 데 많지 않은데요. 가수들이 평균적인 병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아, 질문이 있는데요. 가수들은 성우들에 비하면 목 쓰는 데가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우리가 하는 말은 많이 해도 그렇게 많이 쉬진 않아요. 왜냐면 그 성대의 진동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대와 성대의 진동이 그 성대가 딱 붙어있지 후두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낮은 음에서는
목소리를 막 변동하거나 말하는 것도 변동해서 할 수 있죠. 근데 이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성대의 움직임이 달라지면서 그 뭐라고 하죠? 그 폭이 좁아지면서 자유롭게 고음에서는 소리를 바꾸거나 뭐 발음을 바꾸기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말소리와 노랫소리는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성우분들은 그 말소리를 연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해도 성대가 안정된 진동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가수들은 그 어떤 순간순간마다 뭐 고음을 지르거나 혹은 고음에서 저음으로 바꾸거나 혹은 또 파사지오 구간을 지나거나 파사지오라 그래요. 그 소리가 이렇게 딱 뒤집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혹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성대가 다칠 수 있는 거죠. 그 흔히 말하는 뭐 성대 결절이니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뭐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 던지기 선수가 있잖아요. 창 던지는 선수.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있다고 했을 때 국회의원들도 악수 많이 하는데 손 많이 쓰는데 오히려 창 던지는 선수들보다 팔을 많이 쓰는데 왜 창 던지기 선수들은 그렇게 야구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은 어깨랑 팔꿈치를 다치는데 국회의원은 다치지 않는가 이런 거랑 비슷하죠. 정치인들이 팔은 더 많이 쓰겠지만 선거기간이 되면 그렇지만 그분들의 움직임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이 잠길 때는 뭘 먹어야 하나요? 물을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항상 수분을 촉촉하게 해줘야 되고 잠을 먹어야 돼요. 자야 될 거예요. 잠을 자야 목이 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저도 잠을 많이 안 자서 이렇게 목이 현재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네,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목소리를 계속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최대한 소리가 저음으로 나갈수록 좀 더 제 기본적인 음색에 맞는 그런 좀 매력적인 목소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워낙 소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리가 높아서 그래서 좀 낮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대를 최대한 낮추고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계속 목소리를 바꿔 나갈 거예요. 좀 더 톤을 더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진짜 가늘고 되게 높았는데 요즘 계속해서 낮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좀 얇고 높아요. 좀 더 낮추고 좀 더 발성을 정확하게 해서 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옛날 목소리도 좋죠. 옛날 목소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이 정도 톤? 지금 말하는 톤이 옛날 말하던 그런 톤입니다. 제 목소리가 옛날 톤. 옛날 톤은 그냥 전혀 목에 힘을 안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고전 게임 할 때 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낮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낮춰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울림이 좀 있고 라이너님 유튜브로만 들었을 때 여자 목소리 내는 거 보고 실제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아이 그 정도 아니지. 여자 목소리 내는 노하우가 있나요? 많은 분들은 여자 목소리를 낼 때 여자처럼 목소리를 높이 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성으로 높게 소리를 내려고 하죠. 근데 그래서는 여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누가 봐도 징그러운 남자가 여자 흉내 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자 목소리처럼 들으려고 하면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자들 목소리는 여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말투랑 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말투가 좀 달라요. 말투. 그러니까 남자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처럼 말하려면 말투를 좀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은 좀 그 결정적인 위화감이 살짝 없어져요.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흉내낼 때 나는 그 징그럽고 그런 위화감이 그 어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남자가 말하는 것에 비해서 한결 부드럽고 그 다음에 차분한 그런 어투로 바꿔주면 여자가 말하는 것 같아지죠. 그래서 어떤 성조, 어조의 변화 그리고 어투의 변화가 여자 목소리를 내는 비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인 음이 좀 높아야 되겠죠. 네. 음이 좀 높아야 될 것 같다. 라이너님의 웃음은 예전부터 그러셨나요? 아 사실 지금 내고 있는 웃음이 약간 노멀한 버전으로 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옛날 웃음소리는 진짜 엄청났고요. 제가 맘잡고 웃으면 방송 보는 사람들 다 웃길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 웃음소리는 약간 좀 뭐랄까요 이제 격렬하게 웃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웃음소리를 좋아해 주신다니 고맙네요. 사실 나이에 맞는 적당한 외모가 좋은 건데 그래도 더 젊고 어려지고 싶죠. 사람이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좀 더 젊고 어려지고 싶죠. 라이너님은 개성이 강한 캐릭터나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게임 캐릭터의 강한 남자 캐릭터를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 그거는 이제 게임 캐릭터 강한 남자 캐릭터 그러니까 전 좀 뭐라고 하죠? 제가 좀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굉장히 강한 캐릭터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좀 있어요. 뭔가 강한 남자에 대한 로망? 역시 남자는 강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남자의 로망이라고 하죠. 근육질 뭐 이런 거, 그 갈라진 턱 뭐 그런 걸 보면 아 역시 남자가 좀 저래야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강함에 대한 어필
그 다음에 허세 뭐 이런 걸 보면 사나이는 마땅히 절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서. 그쵸, 여자 취향의 남자들도 있는데, 그런 남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뭔가, 멋있다, 남자답다, 이렇게 느끼는. 여자분들은 좀 이해를 못하시죠? 왜 저런 걸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남자들이 레슬링 보거나 격투기 보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좀 자연스럽게 그런 게 좀 끌리는 거죠. 그 자연스럽게 그런 게 끌리고 스포츠가 끌리고 그런 거죠. 어렸을 때는 칼싸움이 끌리고. 여자들은 그렇게 칼싸움에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장난감 칼이라 그래도 친구가 진짜 멋진 장난감 칼을 갖고 있으면 남자들은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인 호기심과 부러움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강함에 대한 그런 로망이랄까 그런 게 좀 있죠. 어쩔 수 없는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는 시간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몇 시간을 자야 적정 컨디션일까? 저는 한 7시간 봅니다. 7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적정 컨디션이지 않을까. 못해도 최소 6시간. 6시간은 좀 짧은 느낌인데 7시간 정도는 자야 컨디션이 항상 유지되지 않을까. 네, 저도 한 6, 7시간. 5시간은 너무 짧아요. 4시간은 진짜 힘들고요. 몸이 다 회복되지 않는 게 느껴져요. 건강한 수면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건강한 수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은 가끔 꾸죠. 근데 꿈을 꾼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수면이라는 게. 꿈은, 누구나, 그러니까, 뭐, 8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했을 때, 7-8번 정도? 6-7번 정도의 꿈을 꾸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아침에 깨어났는데 꿈이 기억이 났다라는 거는 REM 수면 상태일 때 깨어났기 때문이거든요. 네. 잠을 자게 되면 사람이, 인간이 수면에 빠져들게 되면 뇌에서 알파파가 줄어들고 델타파가 발생되죠. 델타파가 나오게 되면은 맥박은 느려지고 혈압은 내려가고, 네, 심박수도 맥박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그렇게 됩니다. 체온도 뭐 이런 몸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잠을 자고 한 40분에서 50분, 50분 정도가 지나면 처음으로 REM 수면이 됩니다. REM 수면이라는 거는 이제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그래서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눈을 감은 채로 눈이 좌우로 막 움직여요. 그때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때 뒤척이거나 잠꼬대를 하거나 합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친구들 자고 있는 거 보면은
한 누워서 잘 자다가 애가 한 50분 정도 되면은 좀 뒤척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때 얼른 깨워가지고 너 지금 어떤 꿈 꿨어? 그러면 얘기를 해줘요. 누구나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다시 깊은 수면, 정상 수면으로 렘 수면은 짧기 때문에 렘 수면에서 정상 수면으로 돌아가면서 그 꿈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다음 렘 수면 때 다음 꿈을 꿉니다. 그렘 수면이 6번 정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루에 한 못해도 네다섯 번은 꿈을 꿔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나냐? 깊은 수면 상태일 때 깨면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렘 수면 상태일 때 잠이 깨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꿈이 여러 개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꿈이 여러 개가 기억이 나는 분들은 그 중간중간 렘 수면 상태일 때 잠깐 얕게 깼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세이브가 되었다. 저장되지 말아야 할 꿈들이 저장이 됐다. 그렇다면은 중간중간 잠꼬대나 이런 걸 해서 잠깐 깨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 이건 길몽이야 하면서 복권을 사신 경험이 있나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무의식의 발현이죠. 프로이트에 의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발현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원하거나 혹은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몽이니 그런 건 전혀 믿지 않죠. 전 적어도 칼 구스타프 융의 꿈의 해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라이너님의 자주 꾸는 꿈은 뭐예요? 저요? 자주 꾸는 꿈? 글쎄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교 꿈, 회사 꿈. 네, 여러분 또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왜 이렇게 톨게이트가 많지? 네. 저 가사를 좀 보면서 노래를 들으시면 알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노스텔지아라는 곡인데요.
다시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사가 참 좋은 곡이라서. 네. 가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 가자고 하자. 아니야, 어제는. 아무런 일 없이 집에 왔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생각에 눈앞이 흐린데 자꾸만 잠이 와. 잠이 오는 거예요. 네,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 이별한 여자인 거죠. 이별한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잠이 오는 거야. 근데 잠이 올 때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조금만 있으면 네가 다가와 나를 안을 것 같은데 자꾸 잠이 와서 난 눈을 뜰 수도 없고 너를 부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자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잠을 자는 자기가 싫어지는 거죠. 왜 자꾸 잠이 와서? 그러면서 1절에서는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리 괜찮은 건지. 잠이 온다는 사실이 왜 이리 괜찮은 건지. 이 1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리움으로 잠을 자질 못했는데 이제는 잠이 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이제 괜찮아지는 거야. 그게 1절의 내용이고요. 2절을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다리고 싶은데 자기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잠이 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명곡인 이유가 기승전결이 뚜렷해요. 이 여자의 어떤 심리 변화가. 잠이 자꾸 오고, 이제는 기억을 한다기보다는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게 일상이 됐다가, 이제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잠을 자요. 이젠 꿈속에서만 널 만날 수 있는 거야. 이제는 현실적으로 너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그런 걸 다 잊어버렸고, 그래서 잠을 자는 거야. 꿈속에서 만나는. 그리고 그 너와의 기억이 이제는 봄날의 꿈처럼 아름답게 꿈속에 남아있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 있었던 여자가, 왜 나는 너를 잊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잠이 오는 걸까? 그거를 괴로워하다가 이제는 그런 거죠. 되게 슬픈 노래예요. 되게 이게 듣다 보면 여운이 많아요. 그래서 차가 뒤집혔네. 그게 뭐지? 여운을 얘기하면서 사고를 크게 냈는데요. 어쨌든 제가 듣기에 CD 사운드에 좋은 곡들이 많아요. 되게 좋은 명곡들이 많은데, 정말 이 뭐지? 노스텔지아는 참 잘 쓴 곡이에요. 되게 뭐라고 할까, 여성의 심리가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되게 섬세한 가사 아니에요? 가사가 너무 섬세해. 그거를 이제 막 흐려지는 게, 눈앞에서 흐려지는 거. 어? 잠이 오면서 막 눈앞에서 그런 게 흐려지는 거야. 그토록 기다렸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잠이 희석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그 막 절규를 하는 거야. 자꾸 잠이 와서. 자꾸 잠이 와서. 자기가 편해지는 것까지. 자연스러워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예요. 왜냐면 되게 섬세한 이런 심리 묘사가 또 여성들에게는 또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은 노래네요. 아, 사고 엄청나 지금. 노스텔지아 곡을 해석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졌었습니다. 좋은 곡이죠? 저도 처음에 시드 사운드라는 이 사람들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이건 웬 이상한 괴 단체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되게 전 아주 예전부터 들었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 이제 좋은 곡들도 있고, 또 적어도 저는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가사를 만들고 또 작곡을 하고 노래를 한다면 다 저는 아티스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곡들이구나 생각을 해서 많이 들었던 것이 바로 시드 사운드였죠. 뭐 멤버 교체도 많고 뭐 여러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겠지만, 어느 팀이든 뭐 그런거 없는 팀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무리 멤버 교체 없이 수십 년 동안 하는 밴드라 그래도 갈라지죠. 갤러거 형제도 갈라지는데요. 아니 뭐 그 형제는 보통 형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밴드든 팀이든 깨지고 헤어지고 그런 게 다반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 사운드 신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뭔가 이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음악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라면. 있는 거라면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어떤 팀이 있다는 것도 항상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어떤 음악의 높고 낮은 것, 음악의 위대한 것과 위대하지 않은 것, 그런 걸 나누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건 어떤 예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너무 이제 기술적으로 미숙하면 그건 좀 곤란하겠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기술적으로 미숙하지만 않다면 예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죠. 특히 저는 가장 높게 치는 것이 작곡가에게 곡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을 비판하는 건 아닌데,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밴드는 그래도 자기들이 작사 작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밴드의 한 앨범을 듣는다는 거는 거기에 어떤 보컬과 기타리스트와 드러머와 베이시스트, 즉 그 밴드 자체의 어떤 세계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밴드 음악을 좀 다소 선호하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싱어송라이터를 좋아하는 우리 설마 한 시간이 지났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시간이 되진 않았고요. 54분 정도 됐습니다. 엔터 신공은 하지 않아. 됐다. 오, 아까 그런 대형 사고가 났는데. 후. 괜찮은데요? 야. 야, 그렇게 큰 사고를 냈는데 무난하다고 해주다니. 다른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걸까? 아까 차가 뒤집혔는데 그런 사고를 냈는데 무난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동네에서 일하는 트럭 운전수들, 다른 기사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어이구 봐라, 이 사람은 화물 운송하면서 3중 추돌 사고밖에 안 됐잖아. 무난하네. 좀 정말 이상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은 일단 아직 안 자도 되겠죠?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신나게 달려보았습니다. 수리비가 좀 나오긴 했지만 수지금도 다시 모으고 있고요. 다시 모여지면은 차고 하나 늘리고 트럭 하나 늘리고 드라이버 한 명 더 고용해서 네, 조금씩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도 발전하고 있어서 이제 조금씩 돈을 벌거든요. 요런 애들이 10명쯤 있으면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역시 사장은 다른 일 안 해도 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